빠방하이, 저 빡티가 광고를 받았습니다. 영축. 요즘 유튜브 보다가 이 영상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미쳐버린 작화도 그렇고 꿀잼 스토리도 그렇고 이건 무슨 애니메이션인가 했지만 짜자잔, 알고 보면 제로슈거 소주 세로의 광고 애니메이션이었단 사실. 오늘은 볼수록 잘 만든 광고, 세로구미의 세계관부터 신라시대 남세로구미의 눈물겨운 로맨스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세로구미의 소름돋는 비밀 탑3 시작하겠습니다. 아주아주 오랜 옛날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 산 요칠에는 아리따운 구미호가 살고 있었습니다. 강릉 동대굴 깊숙한 곳에서 수백 년간 천연 안반수를 마시며 부정한 잡념을 정화하고 스스로 육식을 포기한 채 비건이 되는 길을 걸어왔는데, 그렇게 긴 수련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찾아온 2022년 두둥,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구미호는 저리 가라. 타고난 식성과 달리 간만 빼고 다 먹으며 사람에게 달려들어 함께 일상을 즐긴답니다. 간만 빼고 다 먹는 찐 비건 구미호로 개과천선. 세상에 없던 새로운 구미호, 새로구미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머머리 빌런이 등장. GPS를 이용해 빌런은 세로구미를 은밀히 쫓으며 강릉 동대굴로 갑니다. 이곳이 어느 곳이냐? 천년 동안 대관령 기슭 전기를 모은 세로를 제작하는 곳. 이 빌런이 말로만 듣던 구미호 사냥꾼? 너. 이게 말로만 듣던 구미호가 품은 소주? 관령 기슭 전기 스멜. 뭐지? 구미호 사냥꾼? 뭔 소리야? 난 소주를 사냥하러 온 건데. 와, 전기 무엇? 이어지는 세로구미의 디펜스. 이걸 왜 탐내지? 이 전기는 구미호 전용이다. 인간은 이걸 마셔봐야 대관령 기슭 안반수에 증류주를 더하고 당분은 넣지 않은 산뜻하고 부드러운 맛밖에 느끼지 못할 터인데. 이런 나쁜 자식! 대망의 결전. 세로가 박살이 나고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세로 저장고에는 천년 동안 만든 세로가 넘쳐났거든요. 그렇게 세로구미는 세로를 노리는 유사범죄를 막기 위해 실성과 함께 대량 유통의 길을 여는 것으로 마무리. 아니, 이게 광고 퀄리티 맞냐고요. 사람의 간을 빼먹는 전설의 구미호가 비건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게 세로 덕이었다는 스토리텔링도 신박 그 자체이죠. 이외에도 소름돋는 디테일은 많습니다. 하나, 한국적인 요소. 여기에 보이는 정자는 각종을 연상케 하고요, 그 주변에는 포석정이 함께 배치되어 있죠. 이런 한국적인 요소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더더욱 국뽕이 차오릅니다. 둘, 세로의 근원. 이 장면 보셨나요? 곳곳에 위치한 석순들 위에는 잔이 올려져 있는데요, 이는 천장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대관령 안반수를 기반으로 증류했음을 유추할 수 있죠. 셋, 의상의 비밀. 세로구미 상의의 저고리 깃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257 패턴이 반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소주 세로의 원산지인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상계리 산 257에서 따온 것. 장신구는 일반적인 노리개 모양과는 다르게 곡선 형태로 디자인된 걸로 보아 세로 소주병의 세로 패턴과 유려한 곡선을 그대로 착안한 듯하고요, 의상 하 단에는 이렇게 마치 소주 회오리의 물결을 표현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다는. 그로부터 1년 후 대사건이 벌어지는데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두둥, 드디어 등장하고야 말았습니다. 제로슈거 세로, 남세로구미. 아니, 잘생긴 건 알겠는데 자기애가 쩔어 보이죠. 놀라운 점은 잘생기기만 한 건 아니라고. 난 잘생기기만 한 게 아니다. 부드럽다. 네, 부드럽다고 합니다. 직업도 특이한데요, 잘나가는 광고 모델임은 물론 무당. 와, 셀링 포인트 참 투명하죠. 방이 없어도 서있한 남세로구미. 심지어 마음까지 넓습니다. 제로슈거? 9천만병 팠네? 무슨 소용인가? 그대 손에 세로가 없는데. 제로슈거로 9천만병이나 판매했는데도 아무 소용없다고. 왜냐? 님 손에 세로가 없기 때문. 그래도 주저하는 게 당연하다고 이해해줍니다. 남세로구미는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만나면 대리는 꼭 부르라고 챙겨주는 건 텀. 그대가 주저하는 게 당연하다. 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날 만나면 대리는 꼭 부르거라. 빠지는 것은 당밖에 없는 달달한 남세로구미님. 그대 손에 세로가 있다면 다시 돌아온다는 멘토와 함께 마무리. 오, 항마력이 딸리긴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이 느낌. 무엇보다 제로슈거를 무당이라는 직업으로 표현한 디테일이 신박합니다. 물론 이 광고에도 디테일이 숨어있습니다. 하나, 강릉 동대굴 배경과의 연결성. 1편에서 봤던 이 팔각정, 짜자잔. 남세로구미가 앞에 서있는 모습인데요, 아까 팔각정 크기 보셨나요? 동굴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9천만
무인경 판매 삽가능 툴 놓치지 않은 한국적인 요소 구미호의 꼬리가 한국적 문양으로 변경되는 장면 여세로 구미와 마찬가지로 저고리에 세로의 원산지인 257 문양이 새겨져 있고요 팔각정의 내부 디자인 구미호의 눈과 한국적인 문양을 구현한 스포츠카까지 또 한번 국뽕이 차오릅니다 한국적으로 풀어내니 광고가 더 재밌네요 셋 남세로 구미가 인플루언서 천년 묵은 구미호긴 하지만 MZ스럽게 인스타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데요 이런 항마력 달리는 포스팅 광고 모델로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부담스럽긴 한데 싫진 않아 그러니까 팔로워가 2만 명이나 있겠죠 하지만 자기만 좋아할 것 같았던 남세로 구미 사실 애틋한 과거가 숨어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다음 순위에서 이어서 소개할게요 때는 1500년 전 신라시대의 어느 화창한 봄날 화랑신분이었던 남세로 구미는 고귀한 신분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구미호와 인간의 만남이 쉽겠습니까 닿을 듯 말 듯 애타는 사랑을 이어가죠 그리고 다시 만난 여인과 남세로 구미 여인은 오늘은 마음을 알아야겠다며 급 꼬리 접어 시전 세로 구미 지금 여기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꼬리 접어 이내 보이는 살구나무 멈추던 시간들 남세로 구미는 바로 꼬리를 접는 대신 빛의 속도로 달려오죠 꼬리 접겠습니다 버티는 게 빵을 맞으며 이어지는 감동적인 장면 이거지 그 후 이 둘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반복하며 긴 시간을 함께합니다 하지만 인간과 구미호의 사랑이 영원할 수는 없는 법 여인은 어느덧 노인이 되고 세상과의 그리고 새로 구미와의 이별을 준비합니다 천년만년 당신과 살고 싶었습니다 탈구의 힘으로 그녀의 영혼을 본인과 똑같은 구미호로 만든 남세로 구미 여인을 내면 안에 가둬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렇게 세로살구가 탄생했다는 사연 제로슈거 세로가 세로살구로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이 서사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광고팀 정말 칭찬해 물론 여기에도 숨겨진 디테일이 있습니다 하나 과거 배경의 비밀 영상 속 살구나무 아래의 배경 속 이것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입니다 황룡사 9층 목탑은 신라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 시대의 간절한 소원이 표현된 것으로 두 사람의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을 대변하죠 그리고 남세로 구미의 화랑으로 추정되는 화장법 호석정 등으로 보았을 때 신라시대 때의 이야기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둘 세계관의 확장 지난 광고에 이 장면 기억하시나요? 어? 나 잘생긴데 내가 잘생긴 거지 남세로 구미가 병에 비친 여세로 구미를 보며 거울 뽀뽀하려는 장면이 알고 보니 과거 둘의 관계성에 대한 떡밥이라는 것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여세로 구미를 보며 남세로 구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셋 살구 살구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 살구나무 살구 들어간 건 이제 누가 봐도 알겠죠? 더 무서운 떡밥은 업로드 날짜입니다 업로드를 4월 19일 4.19 했다고 와? 마지막 성우의 비밀 정은지 이도연 엄청난 성우진을 자랑하는 세로 이번 광고에서 고귀한 신분의 여인 역 역할은 선지어꽃 티어로 핫한 김예은 배우님 남세로 구미의 역할은 가수 겸 배우 박지훈님이 맡았다는 것 두 분 다 목소리가 이렇게 좋았나요 스토리, 떡밥, 더빙, 영상미 뭐 하나 놓친 게 없는 이 광고 제로슈거는 물론이고 살구향과 달달한 목넘김도 연상할 수 있게 하죠 다시 봐도 잘 만든 광고 같네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새로 유니버스 새로 살구까지 마무리 완벽합니다 나중에 정식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면 2024년 4월 출시한 롯데칠성 주류의 야심작 신제품 새로 살구 실제 살구과즙이 들어간 산뜻함으로 특유의 쓴맛은 다운 상큼함은 업 기존 새로 알코올 도수인 16도보다 4도 낮은 착한 도수와 기존에 판매되는 과실주보다 단맛을 줄여 더욱 산뜻해진 맛이 특징입니다 애니인지 광고인지 모를 고퀄리티의 새로 살구 영상 보러 가 새로 살구?